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그저께 제가 Mrs. M의 M for the Money 그 오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Mrs. M과 긴신이 커플인 줄 알았어요. Mrs. M의 네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작업하는 음악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이들을 마치 몽골리안 힙합의 Jay-Z and 비욘세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가 봐. 내 머릿속에 은연중에. 근데 구독자분들이 그들이 커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닌 걸로.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세요. 정정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 for the Money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해리 프라우드가 이제 프로듀싱을 한 곡이라서 굉장히 저는 오디오 리액션을 할 때 놀랐고 저희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뮤직비디오는 처음 보거든요?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혼자 포커스가 맞춰져서 보여지니까 되게 멋있다. Oh. 근데 뮤직비디오가 댄서 같은 것도 없고 피처링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순전히 그녀 자신만 집중해서 만들어진 느낌이라서 되게 웅장한 것 같아. 오히려 되게 뭐 퍼포먼스 할 때 제스처나 그냥 뭐 아웃핏 이런 것만 보면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뭔가 여성 래퍼 디바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도발적이고 좀 뭔가 과감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데 Mrs. M은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모습들은 되게 차분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야, 반대. 그래서 신기해요. 후! M for the money. And we are M for the money. 캐치해. 자꾸 따라 부르게 돼. 아, 나 이게 되게 멋있어. 그냥 피처링도 없고 댄서도 없고 혼자서 뭔가 이 화면을 꽉 채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멋있어요. 오. 그러니까 뭐 니키 미나즈나 카리비 같은 데서 느낄 수 없는 매력들 Mrs. M이 많이 갖고 있어. 극강의 차분함과 좀 우아함인 것 같아. 좀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상적이거든요. 제가 뭐 한국의 여성 래퍼들을 막 다 생각을 해봐도 Mrs. M처럼 이런 바이브를 표현하는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 요즘 한국 여성 래퍼들도 좀 뭔가 섹시하고 도발적이고 좀 과감한 느낌으로 다들 어필하는 게 있는데 이분은 진짜 달라요. 오. And we are M for the money. 훅도 캐치한데 되게 올드스쿨이야. 나는 왜 이 비디오를 보면 그녀가 드레이크의 피메일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비디오를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멋있다. 비디오 보니까 더 이 곡을 사랑하게 됐어. 왜냐하면 진짜 그녀만, 미세스 M만 나오잖아요. 그 누구도 나오질 않잖아. 와, 근데 그런데 비디오가 전혀 안 지루하게 느껴졌어. 근데 저는 막 순간적으로 이런 뭐 제스처 하는 느낌이나 랩할 때 바이브를 딱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저는 남자기 때문에 이제 미국 힙합 여성 래퍼들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얼마나 뭐 좀 섹스어필하고 노출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걸 섹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때로는 그게 질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질려요. 나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어렸을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릴킴이나 폭스 브라운 같은 래퍼들이 미국의 여성 래퍼들 중에 탑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그런 랩, 그런 여성 래퍼들과는 완전 정반대야. 완전히 진짜 극강의 차분함을 가지면서 투머치하지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우아한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어떤 이런 여성 래퍼의 바이브? 난 이런 거를 솔직히 처음 겪어보는데 오히려 이게 섹시하고 세련됐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뭐 반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매력을 나는 발견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바이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이 곡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